자, 여기에서 아기가 있네요. 아기 간단하게 같아요. 자, 1차로 쭉 갑니다. 유턴이 금지되어 있고요. 직좌만 가능합니다. 쭉 가는데 차한 대가 미친 듯이 달려오면서 뭐야 저거는? 다시 한번. 자, 여기는 나는 유턴이 안 돼요. 나는 신호에 따라 직진합니다. 직진하는데 상대 차가 여기서 보입니다. 이 차는 뭐 하는 차일까요? 저 차가 멈출 줄 알았는데, 그런데요. 지나가는 블록새를 와서 때렸습니다. 저차뭐 하는 차일까요? 유턴하는 차예요. 어디로? 화단 위로. 이렇게. 상대 차가 여기서 이렇게 유턴하는 겁니다. 유턴하는 차는 여기 섰다고 해야 되죠. 신호에 따라 직진한 차가 있으면은 여기 서고, 만약에 여기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있으면 그럼 갈수 있고. 그런데 거침없이 들어옵니다. 상대 차가. 저기서는 원래 정차는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달립니다. 상대 차. 상대 차. 안 보여요? 나무 때문에? 이땐 보여요? 멈출 줄 알았죠? 이때 과연 피할 수 있을까요? 제한 속도 얼마인지 봐야 되겠죠? 한 60은 돼 보이죠? 넓어서요. 60 또는 70까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제한 속도 보겠습니다. 아, 제한 속도 50이라네요. 저렇게 넓은 도로인데 50이네요. 네, 50도로. 50이라 하더라도 피하기가 50이면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제한속도 50이, 50이 단60 정도로 갔대요. 50이었으면은 이때쯤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몇초 걸릴까요? 두 시간 2초 걸리나요? 1, 아이고 1.5초 만에. 자, 과실비율 어떻습니까? 1, 유턴하는 차가 멈추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속도 줄이면서 빵 해줬어야지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어. 아니야, 저건 유턴차가 미쳤어. 유턴차 100%야. 참, 아이, 블박차가 유턴차 봤으면 양보했어야지.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야. 유턴차는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주장한답니다. 블박차는 100대 빵이라 하고. 과연, 블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 유턴차가 100%입니까? 아니면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습니까? 투표, 시. 네. 1번. 블박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18%. 유턴차 100%다. 82%. 지금 유턴차가 60대 40 주장한다네요. 60대 40. 네. 유턴차는 60대 40 주장한대요. 언제 발견했나 했더니 교차로 들어가면서 봤대요. 교차로 들어가면서 봤는데 근데 상대 차가 멈추겠지 생각해서 거기 정차선에 서야 되니까요. 중간쯤에 봤지만은 멈추겠지 생각해서 브레이크도 못 밟았대요. 당연히 멈출 걸로 생각해서 빵도 못 했대요. 아기는 베이비시트에 앉아 있었고요. 아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거기 타고 있는 사람이 나, 그다음에 아빠, 엄마, 그리고 삼촌. 나는 2주, 삼촌은 3주, 엄마는 3주. 상대 측은 아, 상대 측이 우리가 가해 차라는 게 아니고요. 상대 측이 우리도 잘못이 있다고 얘기했다면 60대 40, 우리도 40이 있다고요. 우리 보험사는 100대 0을 주장하고요.
아, 이거 50을 지켜서는 못 피하죠. 상대 측에서 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상대 측에서 경찰이 접수를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상대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한대요. 처음에는 운전자분이 상대 측이 운전하다 멍 때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그쪽은 보험 접수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했었대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다시, 며칠 사고요? 아, 하루 지나서, 그쪽도 잘못 있어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상대 쪽에서 보험 접수, 자기도 보험 접수해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니, 당신이 백대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했더니, 아니, 무슨 얘기냐고, 나도 피해자니까 보험 접수해주고 안 해주면 그쪽도 보험 접수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경찰서 가겠다, 접수하겠다, 할 거래요. 참, 잘못했죠, 상대가. 이거는요, 백대형 쿨하게 인정해주고, 저걸 어떻게 피합니까? 일부 판사는 저기서 오는 차가 속도가 좀 빨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빵! 속도 좀 빵! 했을 텐데, 왜 그리 안 했나요? 내 상대 차가 달려오는 불빛이 보세요. 불빛이 빨라 보이잖아요! 빨라 보이잖아요! 빨라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블록차이언트도 10 내지 20이 있다고 할 판사가 일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멈춰야죠, 저 차가요. 불나방처럼 달려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백대형이 오르면서 일부 판사는 불박차게 10내지 20 있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에 나 2주, 동생 3주, 와이프 3주, 15점, 15점, 5점, 35점, 안전운전 불이행, 아, 유턴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아니죠, 안전운전 불이행을 하겠네요. 안전운전 불이행 10점, 45점, 45점, 면허 정지예요. 아, 인정 쿨하게 해주지. 어차피 상대편은요, 어차피 100대빵이든지 90대10이든지 똑같아요. 근데 많이 다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우겨나요? 왜 우겨서 경찰에 가서 벌점 먹고? 참,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면은, 아니, 피해자 측에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상대가 엉뚱하게 보험 접수했던 거 취소한다. 딱 그럼 보험 접수를 취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로부터 교통사고 사실 확인을 받아서 그걸로 직접 청구권 행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 접수되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벌점 먹고 바보 되는 거예요. 저는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부 판사는 불법차익 10%, 많으면 20% 얘기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